오늘 말씀 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시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예리함이 어떤 예리함을 말하고 있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신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어진 이 말은 말씀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어둠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사망 권세를 지멸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할 때는 상대적으로는 심판도 주시는 말씀이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할 만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낸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쪼개어서 드러내시고 그 안에 생각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다 드러내서 해부를 해서 뭐가? 말씀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낼 때에 우리를 파헤쳐서 드러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법인 것 같지만 죄를 정죄해서 죄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 서서 죄를 깨닫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회개를 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용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관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서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잇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지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보면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체가 악한 생각이나 상처들로 말미암아서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뭐가 생겨요? 고름이 생겨요. 관절염. 똑같은 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독이 발생이 되어지면 관계가 고름이 생겨서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집안 식구도 마찬가지고 그 고름은 어디서부터 발생됐냐? 죄에서부터 발생된 것이다.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다. 그거는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지 않냐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공의 앞에서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내가 좀 가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가리고 숨겨놓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람에게는 가려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가려질 수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그 수치가 반드시 그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수치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 수치가 드러나는 건 벌거벗은 게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 수치가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주님이 어느 때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렇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변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 사람들 앞에 그게 드러나게 해서 수치를 당하게 해요. 그래서 죄의 그 수치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의 죄는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입혀진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세례라는 걸 교회에서 하는 물세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하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세례예요. 물로 씻어. 그러니까 세례가 물로 세례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근데 그 물이 뭘 말하고 있냐? 말씀. 근데 세상의 물은 요단강은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잠겼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참소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는 나는 다시 산자가 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즉 죄를 참소하는 율법의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참소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다시 산자가 되어지는 게 물세례예요. 예수님이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선물로 내린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사건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한 번에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으면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거든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 세례는 한 번 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씻금을 받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계속 찔러 쪼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씻김을 받아요. 단회적인 것 같은데 계속되어지잖아요. 단회적일 때는 구속함을 받는 그 사건이 단회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계속해서 받는 것 같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가는 이 행위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 세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일방적으로 태우시고 씻기시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해서 말씀이 내게 와서 아멘이 되고 찔림이 되고 쪼갬이 되어지고 드러나질 때 회개를 또 하면서 물로 씻어지고 성령을 또 받고 물로 씻어지고 성령을 또 받고 이런 것에서 볼 때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계속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벗어져야 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계속 회개하고 씻김받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씻김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점점 내 안에 충만케 되어져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그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벗어지면 먼지가 생겨. 육체에서 나온 죄. 그거를 물에다 꼭 씻어야만 피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그것을 단회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받아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방언을 말하니까 성령을 받고 안 하면 안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그때에 맞춰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방언 말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방언을 말하면서도 되짓고 예수님 잘 안 믿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다 뭐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받아서 은사를 먼저 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걸 원하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좌우의 날선 건물 가지신 그 입술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말해 오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죠. 찔림의 역사가 있어요. 찔리고 쪼갬을 받고 또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이 직접 그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을 주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해야지만 제대로 된 말씀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이 지식으로 얻어진 사람의 계명으로 얻어진 말을 가르쳐서 잘못 가르치게 하고 잘못된 인식을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막 해석을 하니까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을 때 계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본 것만 계시냐?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은 뭘 말해줘요? 하나님을 말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말해주시거든요.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알아지고 그 알아지는 게 하나님과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줘야 되는 게 말씀이 하는 용무예요. 이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또 그 말씀이 검으로 와서 깨달아 알아진 만큼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연합인 거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말씀 앞에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거울 앞에 선 자처럼 보고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가는 것.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의 지식이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이 다 바뀌어서 하늘 지식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도 완전히 하늘 지식을 갖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점. 이 세상 지혜나 지식으로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시면 세상을 능히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였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아버지잖아. 근데 말씀이 천지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입으로 그것이 나오면 누가 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49절에서 5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가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말은 하시지만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명령하신 것만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거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계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영생이면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영생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말씀이 공의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산 자가 되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지냐, 이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나에게 가득 채워질 때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계시를 증거함으로써 그 영생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또 우리 입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 계시의 말씀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 한 가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회개할 때, 말씀을 받고 회개할 때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채워지면 생명이 채워지고 영이 채워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 이 생명이 찾을 때 아구까지 찾을 때 갖다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아구까지 채워져야 돼. 물을 열심히 도랑아리에다 채우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도랑아리를 채우려면 도랑아리를 먼저 닦아야 되죠. 닦고 난 다음에 거기다 물을 계속 채우게 하고 여섯 항아리가 다 찼을 때 그때서야 물을 떠다주라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즉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깨끗해지고 우리 심령이 그렇게 채워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이렇게 퍼다줄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는 주님이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쪼개서 드러내서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분이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은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사단이 세상 임금인가요?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두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해요. 성경이 이 구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씀 앞에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야. 왜 성경이 이와 같이 다 가두었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율법 앞에 꼼짝마가 되어버린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얻는 약속,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얻는 약속, 이것을 얻도록 하겠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어떠한 죄를 깨닫고 드러나도 아 이것은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심이구나 라고 하니 위로가 되시겠죠. 그런데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이름 굳게 잡았다.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름,
그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의 이름, 그 이름을 생명의 이름을 주어서 그걸 딱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에게 사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다. 사망이 눈앞에서 목전에서 이루어졌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 사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참 믿음을 지키고 참 잘한 것 같은데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는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겠다. 성경에서 나오는 행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행음을 하도록 누가 했냐면 발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발람의 행위를 1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하거든요.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5절에서 6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하는 집사를 세우는데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 집사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 중에 니골라가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뽑아서 안수를 준 그러니까 오늘날치면 안수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그냥 교회에서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안수 집사는 안수를 해서 기름을 부어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사도들을 돕도록 세운 게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도 굉장히 믿음도 성령도 충만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 당에 교훈이 생겼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발람과 비교해서 같은 걸로 말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음을 한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발람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 니골라당의 교훈은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발람이 행한 일을 니골라당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니골라당이 이와 같이 한 게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렇게 음행을 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는 순교하는 자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있는가. 민수기 22장을 가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진군을 하면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발람에게 찾아가요. 발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리고 모압은 축복하라. 왜냐하면 이 발람이 선지자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이 임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줄을 내가 안다. 발람은 모압 왕도 인정을 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는 축복. 천국 열쇠를 가진 자와 같은 자라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8절에 발람이 이제 여기 머물러라 내가 여호와께 이것을 물어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할 테니 여기 머물러라. 미디안 장로들 모압 장로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채를 두둑하게 주면서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했을 때 먼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같이 9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 속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압 장로와 또 미디안 장로들이 돈궤를 가지고 와서 물으니까 그 앞에 뭐가 놓였어요? 돈이 놓였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돈을 갖고 와서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고 예언을 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언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돈 받고 해주는 것으로 전락을 했느냐. 예언은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그랬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셔야 예언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하려고 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지도 않는데 돈 들고 와서 예언해 주시옵소서 그럼 예언을 해주냐 이거예요. 주님의 예언이 내게 임해야 하는 것이지 돈 들고 와서 예언해달라 그러면 점치는 자가 점치는 것처럼 예언을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발람이 그것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묻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뭔가 이것만 읽을 때는 아 발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발람의 저면에는 미혹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싸들고 가서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고선 예언해 준다고 하는 거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돈 받고 해 주실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회개를 하고 바른 믿음의 길에 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돈 받고 해 주는 점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오늘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은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돈을 싸들고 가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요. 또 부흥사들이 교회에 오면 축복기도 받으려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 다 써서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물질하고 기도 제목 써서 다 올려놓고 거기 다 또 축복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받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돈 받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거든요.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모함과 그 모든 것을 축복하는 건 맞지만 헌금 갖다가 바쳐요. 단상에다 올리면 그거를 받은 다음에 축복해 주는 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흥집회 가면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부흥사들이 해요. 그래서 특별 헌금이라는 거를 단상에 갖다 올려놓고 벌써 여기서 잘못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돼서 그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아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들이 온 것은 그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한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온 건데 그걸 하나님한테 물으러 간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복을 빌을까요? 묻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발람이 이제 가서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갔어. 그리고 다시 도와요. 사단은요. 기미가 있으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또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말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뱀이 속일 때 이미 그 말에 그런가 하는 마음이 왜 생겼냐면 그 선악과를 왜 보러 가서 거기에 그 밑에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랬거든. 만지지도 말라 그랬거든. 그 거긴 갈 필요가 없어. 나머지 나무들이 충만해서 생명나무 실과가 천지에 널려 있는데 왜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 나무 밑에 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간 거거든. 그러니까 뱀의 미혹을 받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발람이 바른 마음을 갖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므로 하나님은 백성을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가라. 이 물질도 다 가지고 가라. 했어야 바른 거예요. 근데 그는 물질은 다 받고 돌려보냈어. 그 다음에 아, 얘 물질을 더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질을 더 주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말은 그럴싸해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참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은금을 네가 아무리 내게 채워주고 나를 존귀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겨서 더할 수도 덜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19절에 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내가 여호와께 다시 물어보리라. 이때는 벌써 주께서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어떻게 봐도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보여요. 내가 하는 말만 하고 너는 그냥 같이 가라.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할 땐 하나님이 발람을 시험한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기도가 저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한 번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왜? 저변에 내가 깔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차적으로 받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 때 절대로 그 말씀을 따르면 안 돼요. 내가 저변에 뭔가를 갖고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하지 마, 안 돼 라고 말했으면 내 마음은 원의로 돼 하나님이 하지 말아서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근데 끝내지 않고 미련이 남아서 또 물으면 그 다음엔 잘못된 응답을 받는데 사람들은 거의가 이 미련을 못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한 것을 넙석 문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계시록에 기록될 만한 자가 되어진 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주어서 그들을 망하게 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지라 그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길을 막아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귀의 눈을 뜨게 합니다.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눈을 떠서 보고 그걸 세 번을 피하는데 그거 피했다고 나귀를 때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나귀의 입을 열어요. 28절에서 29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요 말은 지금 발람이 자기가 하는 말 같지만 사실상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이 너를
죽였을 것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네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고, 그런데 3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잡고 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서 이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는데,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졌어도 잘못 갔어도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살리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좌우의 날성 검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지만 듣는다고 자만할 게 아닌 거예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음성은 듣긴 들었는데 이 마음의 저변의 문제가 결국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시험하는 말씀도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오고 가르치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어떤 거에서부터 파생된 것인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진노의 길을 내가 가게 되어야지. 내 마음에 원하는 거를 욕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잘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도록 시험하는, 그 길에 서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시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갔어요. 발락에게. 하지만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음행을 하게 한 자로 호명이 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음행을 하게 되도록 미혹하는 자가 되었느냐? 발람이 23장 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에다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서 제단에 드리도록 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단은 누구만을 위해서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세운 게 제단이에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목사를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를 위해서 헌금이 되어지고 목사를 위해서 뭔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고 음행의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신실함으로 나아간 그 사단의 괴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다 갖고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과 그 안에 자기의 욕심, 탐심, 자기의 생각 이게 들어가서 겉으로는 믿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이 입술의 예언도 말하는데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행음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이스라엘을 청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음행의 제물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알에게 가담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해서 그 땅에 연병이 돌게 만들어요. 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미디안 여자 두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써 연병이 끝이에요.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부월의 딸 고스비? 근데 발람이 부월의 아들이죠. 미디안이나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속였고 그리고 그들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행한 일은 어떤 일이냐. 베드로 후서 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 다른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어떤 사람이냐? 물 없는 샘.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생수가 없는 입술.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같이 지옥에 떨어질 자다라는 거죠. 그 입으로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릇되어지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해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 가운데 행하도록 유혹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디골라당의 교훈과 이 발람의 교훈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싹쓸?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고 정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유혹에 빠지게 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떠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11절로부터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에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와 같은 자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순교하는 자가 있을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정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 굉장히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서 훌륭하게 교회를 크게 잘 세웠는데 자기 안에 있는 불의의 싹신 정욕,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오히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불의의 싹스를 따라간 자. 이 사람들이 개라는 거예요. 개, 돼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더럽혀졌던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다시 자기 몸을 뒤둥그려서 더러워지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순전함과 정결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생명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 없는 샘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입의 검, 말씀으로 그들이 진멸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진멸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다 판결을 짓거든. 십자가 복음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듣되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되 마음이 정결한 가운데 들어야 제대로 듣지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들으면 잘못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숨겨놓은 만나를 주신다.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어지고 또 흰 돌을 주는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을 주신다. 흰 돌, 그때 당시에 흰 돌은 이긴 자에게 주고 진 자는 검은 돌을 줘요. 흰 돌을 준다는 건 이겼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흰 돌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검은 돌은 사망을 상징해요. 영생과 영멸. 흰 돌을 받는 건 그 위에 무슨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돌을 내가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아는 사람만 아는데 이긴 자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돌멩이 하나 주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 돌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승리의 그 영광, 그 종기 이걸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이기면 월계수 관을 받죠. 멸류관을 상징하는데 흰돌도 주어요. 그때는 그 흰돌을 받으면 승리자가 갖는 흰돌을 가진 그 쾌감, 그 영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말씀 앞에 잘 쪼개져서 드러나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으니까 정욕에서 벗어난 십자가에 죽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마음 끝까지 가지시고 승리하셔서 흰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해주는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구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의 불의의 싹스를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견고한 믿음 안에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회자들, 은사자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참으로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 입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쪼개고 판단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정말 그 뜻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 드러내시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이 땅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으나 불의 싹스를 좋아하다가 결국은 물 없는 샘과 같이 광풍에 날아가는 안개와 같이 그렇게 어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요, 개가 토한 것에게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김을 받았으나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더럽혀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의 도를 안 후에 불의 싹스를 좋아하고 이 땅의 정욕을 따라서 감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지거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지라 돈을 필요로 하고 있고 돈이 중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으로 받고 그것에 연연하고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또 행복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순교당하는 자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교회에는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며 또 의의 도를 안 이후에 불의의 싹을 조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떠나는 자들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존재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날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또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보관목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정결한 피로 거룩함을 입은 심령을 잘 유지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이제 의의 도를 알고 깨달았지만 정말 세상에서 피하여서 정말 의 안에 거한 자가 되었지만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되어져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깨닫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말씀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또 새롭게 함을 입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잘 헤아려서 잘못 음성을 듣고 잘못 따라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